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랭이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노란 어그리 같음인데 요 아이는 닌들레하고 쟁기시하고 이래가지고 교배된 아이로서 우리 국내에서 아주 많이 보급된 아이들도 지금 요 아이들 아직까지 제대로 다 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안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후에 필수 있는 오리지널 닌들레입니다. 닌들레인데 요거는 조금 한 5월달이나 돼서 아마 필 겁니다. 여기는 넬리아 대행목부들이죠. 저 안으로 쭉 보시면 대행목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오래전에 제가 이제 수집해가지고 했던 아이들을 꽃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는 아까 저 긴장입니다. 대형목부죠. 대형목부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부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공짜계단.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걸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 8년 아마 이래가지고 그냥 몇 가닥 얹어줬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보시기에, 만족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이는 이제 꾸밈 없이 즉석으로 이래가지고 꽃들 피웠던 걸 제가 사진을, 이 영상을 담으니까 조금 실수도 하고 이러는데,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도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 성이니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아니십니까? 담지는 못해도 제 성의로 봐주세요. 성의로 봐주시면은 끊임없이 저희 무풍도 발전하겠습니다. 발전하고 쳐다보시면은 요 안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래가지고 대형목구들 부양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볼거리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들, 취미가들, 애호가들 꼭 눈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자꾸 계속 이 대장으로 꾸며가는 그런 날로 발전하는 부양란이 되길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아까 저 견장이라는 얘가 약 한 5년 동안, 5년 6년 동안 제가 이래가 여기에부터 부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은 공작에는 아주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노스뭄 수프금이 꽃망울을 아주 많이 맺어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거의 한올 초쯤 되면은 아마 피지 싶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지난해도 많이 감상했던 우리 대형목부 젠키시를 이렇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멋있죠? 제가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 부작을 만드는 거예요. 저 위에서도 보시면은 야생에서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걸 이래 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는 거예요. 보시죠? 안목에 쫙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매년 필 때마다 저는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몸뚱이에서 이렇게 예쁘게 향을 뿜고 멋지게 내가 자랄 수 있는가를 아니십니까? 오세요. 지금 이 시기가 아니십니까? 딱이 부양에 이 노랭이를 감상하실 수 있는 즉각의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최고의 절정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멋있죠? 쭉 보시겠습니다. 자생기가 뭐 부럽지 않죠.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이룬 꿈입니다.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사람들 숱한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제가 봐도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마 제가 양란을 입문하게 된 것도 요 아이들이 안에서 최고 공헌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멋있고 환상적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번식도 매년 아니었습니까? 한결같이 엄청나게 번식을 시켜줍니다. 번식을 시켜주고, 앞으로 향후 한 4, 5년만 지나면 이 나무 끝에서 끝까지 거의 전체적으로 아마 다 이래가지고 다 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뭐 처음에 이래가지고 부작할 때 이래가지고 판매되거나 판매 다 판매되고 나서 찌그레기들 조금 이래가지고 붙여둔 것이 이렇게 날로 이래가 번창해가지고 거의 한 4, 5년 만에 이렇게 확 번식을 해버리네. 번식을 해버려가지고, 쭉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내려가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나스몬 슈퍼붐이에요. 슈퍼붐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거의 꽃대 길이가 거의 한 1m, 메다급이 다 되기 때문에, 통통하고 이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 택배를 보내다든가, 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는 조금 조금, 불미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에 오시는 오프라인상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요것도 이제 이래가지고 올해는 판매를 해봐야죠. 이래가지고 맨날, 오시는 분만 판매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이래가 우리 저희들이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을 해서, 포장을 잘 해서 배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또땡 먹고 하나를 더 구경해 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두진이에요. 아필름. 그 사이에 종결꽃이 하나 또 피어있고 들어가 있네요. 유킹이야. 유킹이고 여기도 이 쳐다보면은 요 사이에서도 쭉 보시면은 꽃들이 다 지금 저희들 이 아나스몬 요아들이 이래가지고 쭉다 이래가지고 붙어놓은 이 대형목부에 쭉 한번 땡겨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금채하고 노빌이에요. 노빌 쭉 보시면 되고 멋있죠. 대형목부에 이렇게 쭉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기에 강렬한 안 있습니까? 연안체력가 있습니다. 예쁘죠? 예쁘고 저 안쪽으로도 보시면은 그 한데 여기에서 잠깐 전체 샷으로 해가지고 쟁기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뭐 지친 일상이지만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마음으로써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오늘도 우풍과 함께요. 감사합니다.